보험아 보험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가 사실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보호망님 뭐 하셨어요? 네. 저는 애들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공원 가면 사람들 너무 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동양밭길 마실 나갔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하고 같이 그냥 가까운 곳에 그냥 공원을 갔는데요.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5월달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제가 파헤쳐드릴게요. 아 그러면 자 사실은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달 들어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렇죠. 4월과 5월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회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 보험왕님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은 예전부터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이 업계 1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5월달에 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은 경증 질환이죠. 536가지 질병이 돼서 프리패스, 자유인수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좀 심사가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또 심사가 좀 쉽다는 건 좀 아팠던 아이들도 맞습니다. 좀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되겠네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바로 종수수비예요. 예전에는 이제 성인보험만 종수수비가 생명보험에 약간 썼거든요. 뭐 치질이나 치행 아니면 뭐 요실금 아니면 임신출산 재앙절개 이런 부분들이 통합보험은 이제 성인보험만 되는데 지금 자녀보험도 탑재가 됐고요. 그 매 회사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또 뭐 특별한 점은 없어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요. 예전에 성인보험이죠. 뇌혈관 이제 심혈관 원투죠. 부정맥이나 심부전증이 보장이 되는데 이게 어린이 보험에도 탑재가 됐어요. 사실은 지난달까지는 그 부분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어린이 보험에도 탑재가 됐다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해상이 이제 성인보험에도 유령자 보험도 그렇고 성인보험에 지금 당당히 1위인데 어린이보험 시장을 잡으려고 완전히 지금 발벗고 나섰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이제 결과를 보면서 현대 이제는 정말 만만치가 않다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변화된 현대 말고 자 두 번째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손해보험이에요. 그러면 하나손해보험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하나도 사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뭔가 보험에서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도 하나 어린이 보험을 추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이번에 현대하고 정말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아, 정말요? 그 일단은 암, 뇌심, 이제 유사암까지 이 진단비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져서요. 뭐 3000까지 가능하고 30대까지요. 허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 종수술입니다. 종수술이요? 원래 이 하나가 종수술 자체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경쟁력이 너무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는 종수술을 그것도 생명보험 종수술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대와 똑같이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실 거예요. 하나도 똑같이 심혈관 질환 원투 뇌혈관 질환 원투 이렇게 돼서 현대처럼 맞아요. 그래서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들을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단점이 조금 있다면요 약간 보험료가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0대까지 어린이 보험이 3000이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농협도 유사하면 2000이에요. 맞아요. 근데 3000까지 20대에서 30대 구간이요. 뭐 뇌혈관 허혈성은 3000 똑같은데 여기서 부정맥 심부전증 그리고 종수수비가 탑재가 됐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사실은 뭐 저희가 혼합 설계도 많이 해드리지만 혼합이 아니라 하나만 갖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음은 바로 메리츠의회예요. 아 메리츠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좀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좀 많이 비싸죠. 그렇죠. 맞아. 특히 어린이 보험 시장은 그래도 많은 좀 사람들이 좀 이미지가 좋진 않아요. 근데 태아보험 태아보험에서 역대급이에요. 20% 할인이 된다는 거죠. 오 20%면 상당히 큰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태아보험은 솔직히 현대나 DB 쪽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케이비나 그렇죠. 그런데 일단 메리츠도 이제 할인을 20% 적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현대랑 좀 보험료가 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 정도면은 사실은
되게 큰 할인이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네. 그 외에 어린이 보험은 안으시나요? 네, 어린이 보험 아쉽지만 아, 네. 뱃속에 있는 아기들만 네네. 지금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네네. 어린이 보험은 그 이외의 혜택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네. 농협손해 보험이에요. 농협손해 보험. 농협은 저희가 뭐 지난달에도 정말 네네. 많이 안내를 그렇죠. 해드렸고 네네. 지금도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네네.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뭐 진단비 자체가 워낙에 높고 그렇죠. 새로운 플랜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전에는 빅히트 플랜이었는데요. 네. 진단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빅히트 플랜에 이어서 네. 뉴 히트 플랜이에요. 뉴 새롭다는 뜻이 맞아요. 네. 이제 뭐 병행된 거 그렇게 크게 없고요. 아, 네. 그게 10만 원 이상 치에는 네. 연기 조건이에요. 아.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적게 최소 금액으로 네. 들어갈 수 있다. 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연기 조건만 네. 조금 줄었다. 맞아요. 나머지는 비교도 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근데 하지만 농협은 보험료가 네. 좀 예, 그렇게까지 네. 비싸지 않고요.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네. 네. 그리고 납입 면제가 좀 큰 장점이 있죠. 맞아요. 네네. 납입 면제도 많이 혜택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으로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바로 MG손해보험이에요. MG손해보험은 사실은 네네. 좀 작은 소형 회사다 보니까 근데 롯데와 비슷하게 보험료가 맞아요.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많이 있고요. 맞아요. 실제로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요. 네. 네. 어떤 얼마 정도로 저렴하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20세까지는 노스코링이에요. 그래서 뭐 상해 사망 후유 장애가 네. 아주 최소로 네. 낮게만 들어가도 가입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최저 보험료가 타사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 3만 원인데요. 그렇죠. MG손해보험은 딱 만 원으로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네. 만 원으로 가입이 되신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곳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진단비 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네네. 경우에 최소 보험료로 MG를 이제 같이 가져가시면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외가 활성도 네. 5천까지 돼요. 20세까지는 어, 정말 네. 크네요. 네. 통 크게 보장이 되기 네. 때문에 MG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면 좀 네. 비교를 해줘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다음은 네. 롯데손해보험이에요. 롯데는 사실은 네. 이제 보험료도 정말 저렴하고요. 네네.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유상함이 납입 면제가 안 되고 그렇죠. 어, 예. 우리가 이제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배상, 가족 배상 같은 경우가 네네. 탑재가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번 달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나요?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좀 변경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전 연령이 네. 무연기 조건이에요. 오, 네. 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네. 또 하나는 그전에는 20세까지만 유담이 들어가고 20세 이후로는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 30세까지는. 네. 근데 지금은 30세까지 2,000만원. 2,000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죠. 한도가 조금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연령 일반암이 1억까지 통 크게 보장을 해줘요. 아, 타사 같은 경우 1억까지 가입이 쉽지 않거든요. 보통 7,000만원까지 해주 맞아요. 근데 일단 롯데손해보험 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질병후장애가 일단은 5,000만원까지 30세까지 5,000만원 가입된다는 거죠. 보통은 3,000까지인데 이것도 한도가 좀 크네요. 맞아요. 네. 그거 말고도 뭐 질병 수술비 가입제는 일단 종수술비가 연계 조건이 있었는데 그 연계가 빠졌다. 아 따로따로 네. 가입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지만 유사한 납입 면제라든가 가족배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 없습니다. 예. 예. 저도 관계자의 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당분간은 탑재를 안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간은 좀 떨어진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롯데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회사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들은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변경사항만 4월달에 네. 5월달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나머지는 4월달에 큰 차이는 없어요. 아, 네네. 그래요? 네네. 네. 뭐 DB라든가 KB라든가 네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흥국도 네. 있는데요. 아, 일단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수수비가 워낙 좋잖아요. 원래 좋은 그리고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게 좀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네네. 지금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네네. 근데 이제 변동사항만 없다 뿐이지 네네.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데 수수비랑 보험료가 저렴하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KB도 네네. 여전히 뭐 그렇죠. 차이 없이 그냥 네네. 지난달과 동일하게 가고 그렇죠. 네네. 큰 차이 흥국도, 없고요. 그냥 흥국까지 네. 여전히 뭐 큰 차이 없이 그냥 흥국 같은 경우는 네네. 일단은 그 다자녀죠. 다자녀 할인 5%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납입 면제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암, 유사, 내외가 허혈성, 네. 상해 후장애, 질병 후장애 50% 이상치. 네. 이렇게 보면 뭐 타사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납입 면제는. 네. 네. 비슷하게 네. 하고 있는데 대신에 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다. 맞습니다. 네. 가성비를 네.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또 흥국을 찾으시는 분들도 네. 많이 나쁘지 있으세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희가 사실은 지금 손해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을 네. 모두 다 전 회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보호망님이 네. 이번 달 선택은 네. 어디실까요?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세네 군데만 쭉 간추려 볼게요. 네. 네. 현대해사 네. 그리고 DB손해보험 네. 그리고 저렴한 이제 빅히트 플랜이나 유기트 플랜인 네. 농협손해보험
손해보. 네. 네. 또 하나는 한화 손해보. 네. 한화 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살짝 비싸긴 하지만 네. 그 30세까지는 유사함 업계 최고 금액이죠. 그렇죠. 3천, 내열과 활성이 3천까지 들어가니까 네. 특히 여성분들은 저렴해요. 남성분들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이 네 개 회사를 이제 혼합사역이든 각각이든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제가 봐도 우리 보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회사 중에서 네네. 네,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좀 혼합설계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네네.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네. 가정의 달에 맞춰서 네네. 어린이 보험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네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